안녕하세요. 감귤오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메시 프로 한글 사용 방법과 비영어권 언어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기존의 유지 UI 시스템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텍스트메시 프로는 유니티에서 글자를 출력하는 에셋이고요. 원래는 에셋스토어에서 팔던 유료 상품이었습니다. 유니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유지 UI에서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의 유지 UI 시스템에 비해서 그럼 어떤 점이 더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다섯 가지 정도만 추려보자면 비교적 유지 UI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 선명하게 나오고 꾸밀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졌으며 필요한 글자만 만들 수 있어 용량의 이점을 가지고 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글로만 보는 거는 사실 뭐좀 크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직접 프로젝트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의 캔버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텍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요. 하나의 텍스트는 기존의 유지 UI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남은 하나는 텍스트메시 프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텍스트메시 프로를 만드는 방법은 패키지 매니저에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메시 프로라고 있죠?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UI를 보시면은 텍스트메시 프로라고 적힌 놈들은 다 텍스트메시 프로를 사용한 텍스트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존의 텍스트는 폰트를 바로 넣으면은 바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텍스트메시 프로는 한 가지의 과정을 조금 더 거쳐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간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텍스트메시 프로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폰트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걸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폰트로 이런 에셋을 하나 만들어서 이 에셋에 이미지로 된 머티리얼을 생성을 합니다. 이 머티리얼을 우리가 이제 유니티가 뽑아다 쓰는 시스템인데, 아,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어쨌든 간단하게 추리자면, 이렇게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잘라서 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유니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뭐, 크게 복잡한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메시 프로로 텍스트를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읽기도 힘들죠. 리버레이션 센즈 이거 뭐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폰트가 들어가 있죠. 텍스트메시 전용 폰트가 이걸 폰트 에셋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걸 한글로 치면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 친구는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한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해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이 이미지에 한글을 추가를 해주거나 한글로만 된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이 한글로 출력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아, 이건 안 찍어도 돼요. 자,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내리다가 보시면 텍스트 메시 프로라는 탭이 보이시죠? 그리고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 이 친구를 눌러서 자 원래는 이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비어 있고요. 이왕 만드는 거 조금 예쁘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폰트를 하나 구해왔어요. 쿠키런에 들어가면은 이제 무료로 배포되는 상용 폰트인데 저는 이 폰트를 사용을 하고 싶어서 이걸 다운받아서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이 폰트에다가 넣어주고요. 저는 안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저는 딱이두 개만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글자는 필요가 없어서 이 글자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256x256 정도면은 두 글자가 들어가면 아주 선명하게 나올 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아주 진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제가 한이 정도 사이즈로 볼 거니까 굉장히 선명하죠? 자, 여기 보시면 오토 사이징이라고 있는데,
뭐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글자 크기를 수정을 하셔서 이 이미지에서 이 정도 사이즈로 나오게도 할수 있습니다. 작게 하면 똑같은 이미지에 더 작은 글자가 나오겠죠? 네, 반 정도 작아졌네요. 근데 이미지 크기를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오토 사이징을 체크를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렌더 모드를 보시면 스무스 틴티드, 스무스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아,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제 블로그 링크를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조금 글자로 그리고 이미지로 제가 나름 예쁘게 잘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이것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귀찮으신 분은 지금 일시정지를 해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참고는 나중에 뭐,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자, 어쨌든 계속 진행을 하자면, 저는 조금 진하게 보이고 싶어서, 스무스 힌티드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친구로 똑같이 저장을 해서 보시면 이런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폰트 에셋이 생긴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도 생겼고 이 이미지로 만든 머티리얼도 이렇게 생겼죠.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한글 안 나오죠? 우리는 이 폰트 에셋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넣어주면 그리고 재생을 눌러줬다가 다시 풀어주면 안 나오네요. 난감하네요. 잠시만요. 아, 한글이 아니라 안녕이죠.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아, 재밌는 거는 아까 우리가 한글이라고 입력했을 때는 글자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당연한 게 우리는 안녕이라는 글자만 넣어줬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각각 들어가고 한글이라는 글자는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한글도 표시를 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만들었던 이 친구를 똑같이 한글 추가해서, 이거 띄어쓰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저장을 해주면 덮어 쓸게요. 이렇게 한번 깨지니까 플레이를 했다가 꺼주시면 아마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네, 깔끔하게 나오죠? 뭐, 영어로 입력하시고 싶으면, 당연히 지금은 영어로 입력해도 안 나올 거예요. 나오네요? 이분은 처음 알았네요. 아, 이거, 맞다. 이게 왜 나오냐면은, 여기 서브메시라는 놈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우시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아, 자동으로 생기네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영어는 자동으로 저런 서브메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따로 뭐 크게 걱정을 하실 일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의 글자를 표시를 하시고 싶으면은 뭐 영어도 본인이 만들 때 필요한 거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한번 넣어 볼게요. 네. 그리고 헬로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글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글자도 될까요? 임금왕자를 사용을 해볼게요. 임금왕자를 복사를 해서 네,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텍스트메쉬 프로를 사용을 해서 아이고 네, 임금왕자를 붙여 넣어주면. 아, 참고로 지금 폰트에 임금왕자가 안 들어있어서 출력을 할 수가 없네요. 아마 그 원하시는 폰트가 임금왕자를 포함을 하고 있다면 함께 출력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안 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글 출력까지는 했고, 그러면, 아, 이거는 제가 혹시 헷갈릴까 싶어서 조금 덧붙여 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일일이 치지 않고 그냥 모든 글자를 한 번에 다 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역시나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네. 이렇게 모든 한글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어요. 이제 이 친구를 다운로드해서 네,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있죠? 이거 쫙 복사해서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대신에 이게 글자가 많아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글자가 많으니까 256 사이즈로는 조금 작겠죠? 보통 저는 이 정도 글자가 되면 4096 자리를 쓰거나 조금 더 선명한 글자를 원하면 8000까지도 쓰도록 쓰곤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 방법이 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기존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조금 해보면 이 원래의 폰트의 사이즈를 조금 보시면은 2메가 정도 되죠. 사실 뭐 패키징을 하면 실제로 이거보단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용량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만든 요 안녕 한글이라는 딸랑 네 글자 들어가 있는 이 폰트의 셋은 여기 있네요. 친구는 169KB밖에 안 하네요. 이 친구도 패키징 과정을 거치고 나면 조금 더 줄어들 텐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저는 이런 이유에 때문에서라도 조금 텍스트메시 프로의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조금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 스크립트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보시면 UI에다가 조건문을 반복문을 두어서 0부터 10만까지 반복을 하고 해당 숫자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만 번째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걸린 시간을 출력을 해주는 디버그 로그를 만들어 두었고요. 마찬가지로 TMP에도 똑같은 함수와 아니 또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똑같은 기능을 가진 스크립트를 짜서 각각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보면 씬이 시작할 때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 자, 벌써 10만 번이 끝났죠? 자, 텍스트 메시 프로는 약 1.9, 그리고 UGUI는 약3.32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속도 단위가 밀리세컨드인지 뭔지 제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제가 단위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숫자만 확인을 해 봤을 때약 1.5배에서 한 1.7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한번더 해볼게요. 뭐, 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이번엔 1.8, 그리고 3.32. 똑같이 UGUI보다 TMP가 월등하게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혹시 위치 때문에 그러냐? 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위치를 바꿔도 똑같이 뭐, 변함없이 TMP가 훨씬 빠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정도 정보만으로는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조금 더 확신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돌려보겠습니다. 중지. 자, 여기 보이시죠? 엄청난 연산을 한 흔적이 있네요. 자, 들어와서 보면 UGUI 스크립트와 TMP 스크립트가 실행된 것을 볼수 있고요. 똑같은 양의 가비지를 생성을 했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이 타임 밀리세컨드인데요. 실행이 되고 1420ms가 된 지난 후에 이 스크립터는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TMP는 453ms가 지난 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약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TMP가 압도적으로 UGUI에 비해서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뭐가 있었나요? 아, 그리고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가능합니다. TMP에서는. 우리가 사실 제일, 뭐 저는 아티스트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금방금방이라도 이거는 빨리빨리 써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바로 아웃라인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아웃라인이 생기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뭐, 조절이 되고요. 뭐, 색깔도 당연히 이렇게 조절이 되고. 너무 그러니까 좀 색깔을 하얗게 해놓고.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것도 줄수 있죠? 라이팅을 줬더니 살짝 이렇게 스페큘러가 이렇게 보이네요. 금세로 3D 느낌이 미세하게는 나네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효과. 당연히 쉐이더를 선택을 하시면 더 많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범프맵도 있네요. 우리가 범프맵을 넣으면 뭐 메탈릭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해질 거고. 뭐, 가능한 게 워낙 많죠. 뭐,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저는 꽤 많은 걸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속도도 압도적으로 빠르고, 용량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명하게 나온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게 기존의 UGUI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하죠? 똑같이 흰색으로 해볼까요? 히트맵으로 바꾸면. 안 되고. 아, 이. 제가 설정이 귀찮아서 네,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도 없는 녀석으로. 네. 이렇게 하면 한눈에 봐도 해상도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뭐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저는 반드시 텍스트메쉬 프로를 사용하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 중에 여기는 머티리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변형을 하게 된다면 이 머티리얼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에셋이 똑같이 변형이 될 거예요.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하나를 복사를 해서 글자를 둘다좀 알아보기 쉽게 바꿀게요. 안. 그리고 여기다가 명. 이렇게 해서 각각 두 개를 따로 만들고 이 머티리얼을 제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죠. 다른 파일인데도 이것도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 근데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똑같은 재질에 대해서는 바꾸면 이게 편한데 뭐 저는 각각 빨강색, 파랑색을 넣어주고 싶다면 첫 번째 이 친구한테는 이 머티리얼이 아니라 이 텍스트메쉬 프로 UGUI라는 이 스크립트 안에서 색깔을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따로따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했을 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아웃라인 바꾸고 페이스 바꾸다가 색깔이 다 같이 바뀌고 막 그런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길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이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귤 오렌지였습니다.